자, 37번 이거 순서 문제인데, 원래 이 글은 순서로 밖에 뭐 내기가 가장 좋은 거야. 순서의 단서로서 뭐 this method, this 그다음에 the principle, 바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를 내놨어. 근데 그 외적으로는 이게 과학적인 지문이라서 글쎄, 어쨌든 선생님하고 독해를 한번 해보면서 그때그때 나오면 한번 언급을 해보자. Optogenetics, 광유전학 기술은 신경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말 그대로 여기 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빛으로 활성화된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뭐로부터의 어떤 특정 조류로부터의 여기서 스트링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우리가 그 어떤 압박 어떤 힘 압력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조류로부터 나오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자. 뭐를 활성화시켜? 바로 빛을 활성화시키는 자 이러한 단백질 뭐로 알려진? 채널 허돌랩신스 맞아? 채널 허돌랩신스네. 채널 허돌랩신스로 알려진 아 이름도 힘들다. 자 이런 단백질은 조절합니다. 뭐를? 이온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뭐를 가로질러? 자그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그런 이온의 흐름을 조절한대. 막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막 이온이 왔다 갔다 하나 봐. 이러한 흐름을 조절하는 단백질이래. 자 그러면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채널 허돌랩신스 얘기를 했잖아. 바로 그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바로 2번이 되겠지? 자, 이것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또뭘 가리키니? 바로 이러한 단백질의 흐름, 이온의 흐름. 이러한 흐름은 반응합니다. 일어납니다. 언제? 그 채널 허돌랩신스가 반응할 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얘는 뭐야? 그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 단백질들이 밝은 빛에 반응할 때 발생합니다. 자, 모함에 의해서 바로 오프닝 이온 채널 이온 통로를 염에 의해 어디 있는 바로 신경 안에 있는 그 신경 세포 내에 있는 어떤 이온이 지나가는 통로인가 봐그 통로를 통로의 문을 여는 것으로 뭐 한다 그 빛에 반응한대 그러니까 밝은 빛을 딱 받으면 바로 이 단백질이 그 이온의 통로를 열어놓나 봐자 그러면 이제 통로를 열어놓게 됐으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어 바로 이러한 단백질들이 규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뭐가? 이온의 흐름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이 이온을 들어오게 했다가 막았다가 하는 것들을 얘가 하겠지. 자, 그래서 그 자유로운 흐름. 이온의 자유로운 흐름. 뭐로부터의 그 통로 안팎으로의 그 자유로운 흐름은 얘가 주어지 액티베이트. 그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빛의 자극이 없으면 그 이온의 통로는 닫힌 채로 머뭅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는 뭐, 신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고 있습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빛의 자극이 있어야지. 아까 그 얘기한 뭐, 채널 허돌랩신스라는 단백질이, 자, 뭐야? 반응을 하나 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니? 여기서는 이러한 방법인데, 여기는 뭐, 방법이라고 나온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된다? C로 가는 거야. 바로 이 원리. 이 원리가 바로 위에서 2번에서 얘기한 그 원리라는 거지. 이러한 원리를 사용해서 유전과학자들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특정한 세포의 활성화가 동물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자,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말 그대로 특정 신경세포가 어떻게 동물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낼 수 있대. 그래서 그들이 주입했습니다. 바로 채널 허돌랩신스, 바로 그 단백질. 그 단백질을 어디로? 동물의 신경세포로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광섬유를, 섬유 케이블을 그 두개골에 삽입합니다. 자, 이 단백질을 그들 신경세포에 넣고, 그 다음에 광섬유 케이블을 또 뇌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by which, 이것에 의해서 빛이 can then be transmitted,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뇌. 왜그광 케이블이니까 거기에다 이제 빛을 켰다 껐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얘기가 나오잖아.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연구원들이 그 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채널 허돌랩신스. 바로 그 단백질. 바로 이 단백질을 켰다 껐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 이 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어떤 시간의 기간 동안 어떤 기간이니 그들이 선택하는 시간의 기간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그 빛을 켰다 껐다 그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는 거야. 자, 그것은 돕습니다. 그들이 그 실험을 통제하는 것을 돕습니다. 정확하게 통제하는 것을.
그리고 자, 또 뭐 하는 것을 돕니? 그들이 gather 더 나은 데이터를 얻는 것을 모으는 것을 돕습니다. 뭐와 관련한 데이터? 어떻게 뇌가 기능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 모으는 것을 돕습니다. 말 그대로 저 과학적인 내용이었는데 사실 순서 문제에 적합화된, 최적화된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그렇게 싶다. 그 외적으로 문제 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 문장 넣기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알겠지? 자, 수고했습니다.